9월 25일까지만 예. 조직을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한 인성 문제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을 영입 문제나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또 시인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호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도 배고프고 너무 힘드시니까 빠르게 간략하게 위임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대체를 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사이드북에는 합성상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컨텐츠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된 공간도 있고 비활성화된 공간도 있고 한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무래도 목적으로 온라인의 사이드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율을 높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의 이제 사이버 카페나 이런 쪽은 개인이 이제 카페를 만나서 개인의 생각을 담습니다. 그러면 그걸 담은 공간에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페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강의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포털적인 이제 카페의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이버 카페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결국 옛날에 이제 활동할 때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사무부분이 보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제한적인 부분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는 광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열어주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령의 제한도 있고 성별의 제한도 있고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이버 국회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의 국회를 사이버 안으로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에서 조금 더 활성화된 의미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사이버 국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라는 게 나라의 담당자고 문화의 삶의 담당자고 국민의 생각을 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다루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사이버 국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어떤 본인의 내용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단체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열성적으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단체의 뜻을 따라서 해라 이게 아니고요. 단체에서 오히려 회원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단체 그런 데에 많이 활동을 해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리고 사이버국회에서 취해진 건 뭐냐면 이 사이버국회라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사이버국회 차원에서 어떤 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론의 창구를 다양화하는 부분 이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회원은 저희도 온라인상에서 가입을 할 때 회원수가 적으면요 잘 안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해석을 안 됐으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이제 편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을 모집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회원 활성화를 보면 오프라인 활성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무국이 지원이 되고 상무관사가 지원이 되니까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회생활을 한 25년, 30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화학적으로 알던 분들도 있고 중세적 사람이어서 이런 인맥들이 인적인 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이버국회를 내가 개인적으로 전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사이버국회가 취합을 하고요. 사이버국회 성격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알리고 싶은
회원들의 명단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사이버국에 주기만 하면 사무국에서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협회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대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모임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른 이제 방식적인 부분은 저도 사실 이제 온라인 세대가 아니고 사실 비온라인 세대 쪽에서 약간 걸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 기반이거나 다양한 그 온라인 활동 방법이라든지 마켓, 소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위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마케팅 방향에서 되게 강의도 듣게 되고 너무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잘합니다. 소셜 마케팅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소셜 마케팅 쪽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창업을 존재하고 있는 젊은 분들 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위원회도 만들고 그분들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오프라인은 명단 제출을 하고 온라인은 다양한 거 그리고 뭐 카페는 약간 이제 요즘은 주식이에요. 지금 이제 밴드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거 말고 지금 이제 파생적으로 나오는 여러 그 흐름을 발표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산과 회원을 담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 쪽으로 이렇게 안내해가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회원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 인기적인 부분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이 강하려면 오프라인의 조직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라인의 한계를 좀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요, 온라인만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벤트가. 그래서 이벤트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저번에 소식을 해드리는 운영자님이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오프라인 공간을 분명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오프라인 공간에 정말 이제 그 중소기업의 모임들도 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학생위원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프라인에서 페이스하고 그리고 이제 단체들하고 참여하고 이벤트가 이런 식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큰 이제 어떤 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 활용하고 나는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1차 그다음에 2차 온라인을 잘 구성해놨다가 회원들이 일시에 가입시켜서 한 번에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의 데이터를 바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10명씩 추천을 해서 좀 더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수적으로 회원들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파워 부분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추천이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예기사단을 활용하는데요. 그 명예기자단은 제가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수문화원에 있을 때, 오프라인 쪽으로 명예기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기자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있는 명예기자단을 활용을 해서, 회원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버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동아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소셜 마케팅에 이제 6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의 파견을 통해서, 기사 관련, 기업에 관련 기사도 취재를 하고, 그런,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는 CEO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사이버국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명예기자단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가서 그걸 이제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오프라인과 기사는 활동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대열이 생겨서 경비를 홍보비를 쓴다면 명예기사단을 활성화하는 데 쓰면 상당한 그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오프라인 기관 때문에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부분은 옛날에 이제 그 연수문화원에서 할 때 청소년 기자단한테 연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상당한 많은 회원들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문화원은 지금 문화센터 회원만 3만 명이 넘고요. 상당히 활성화된 문화원을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프라인 쪽을 온라인이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요번에 저희가 뱀이나 또는 이메일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학생위원장에서 지불식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무작위 설문조사를 해서 인적면담을 스스로 관심있는 분을 올리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명을 한 200명 이상 참여를 했고요. 설문조사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번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은 50명이 등록을 했어요. 단 이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금 더 균형화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혜원 변호사가 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합시다. 지금 저기 저 30분이 다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만합시다. 정말 이건 저 좋은 줄 아는데 너무 시간을 좀 지켜줘. 우선 제가 이렇게 저 다양한 작품 방법과 그렇죠. 새로운 회원 확보 방법을 이렇게 연구한 진 이사님한테 박수 좀. 항상 회의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다중의 의견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맞는데 우리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일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저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같이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좀 뒤에 오신 분 저 두 분 또 얼굴 익히게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